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투자 계획까지 나오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터리 쪽. 저희 국내 배터리에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선 예전에는 사실 이제 배터리 팩을 완성차들이 내재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래서 소재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소재를 오히려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있을까요? 완성 셀 업체들이 소재를 100%까지 힘들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0% 내재화한다라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내재화하는 부분들은 좀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모든 걸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 소재 공급망 충격 이슈가 전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내재화를 해서, 좀 분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다, 아웃소싱으로 맡겨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일정 부분 생산을 좀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좀 위기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소재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보면 중국 BNM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약간의 속도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 관련된 제품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LG 화학은 여러분 잘 알지 모르시겠지만, 그 소재 관련해서 그 내재화 그 일부 그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이 한 20%가 좀안 되고 있는 것을 한 30에서 한 40%까지 좀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2, 3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갑자기 없었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한 2, 3주 전에도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배터리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배터리 시장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좀 일부 한다고 해서 현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워낙 커져야 되는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렇죠. 파이 뺏기 싸움이라기보다는 같이 커가는 그런 아직은 그런 단계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소재 가격 이제 끝이다. 그래서 하향 곡선을 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배경을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소재 가격이 올라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공급망 쇼크,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영향도 있어서 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 모 기업은 지금 선물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좀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가가 지금 어저께도 117달러, 118달러, 최근에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꼭그 에너지만 속한 게 아니라 원자재 쪽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러우 전쟁이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러우 전쟁은 마무리될 것이고, 러시아의 그 규제는 좀 장기화되겠지만, 규제를 하는 것과 산업 필수재 관련해가지고 약간 제한된 좀 해제를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은 또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가격이 좀 비이성적이었고, 이런 것은 하반기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유가로 비교해 설명해 드린다면,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2,000원씩 우리가 지금 주고 사고 있는데, 이게 한 4, 5개월 전만 해도 1,6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지 갑자기 1,0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자체 과잉인 건 맞지만 이것은 과거 정도로 회귀한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거 자체가 뭐 폭락을 하진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네.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그 통계가 나왔었죠.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지금 뭐 점유율을 점점 늘려나가고 네. 있다. 특히 뭐 수출, 원래는 내수 쪽이 좀 강했었는데 수출 쪽으로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게 국내 배터리 업체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조금 이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수준입니까? 뭐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도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급성장한 게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뭐 BYD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시면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네. 세계 1위인데 그 중국 시장을 딱 제외하고 그렇죠. 놓고 본다면 점유율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가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뭐 마냥 그 이런 중국에서만 자국 기업들이 뭐 살아날 수는 없겠죠.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관세라든지 이런 걸 본다라면 그래서 중국 이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공장을 좀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런 소재를 내재화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무기로 조금 영업망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뭐 밀린다든가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을 한다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너무 우려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기업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삼성 SDI부터 여쭤보면 최근에 CT에서 네.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사실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좀 관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어느 쪽에 좀 동의하세요?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티그룹 외국계에서 삼성 SDI를 약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저도 그 얘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1년 정도 흐름을 보시면은 LG Energy Solution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했네. 뭐 헝가리, 유럽이 얼마를 투자했네. 그렇죠. 뭐 중국이 얼마를 투자했네. 뭐 LG, SK 뭐 그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두 기업만 합쳐도 올해 집행되는 금액이 제가 기억하는 게 1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삼성 SDI는 단 한 마디도 맞아요. 없었어요. 뭐 투자를 할 것 같다. 뭐 삼성 SDI도 역시 투자를 하겠지.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투자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본 거는 아니 이 좋은 시장에서 왜 투자를 안 하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장을 증설해도 전기차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증설을 안 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업체들이 기존에 공급을 받았던 업체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유대관계를 높이려고 하지 새로운 기업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줬던 것이고 또 국내 증권사들은 또 항상 좀 반대,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지만 중대형 시장이라든지 또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 목표가를 한 9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50% 내릴 정도의 우려 사항은 아니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반반 치킨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뭐 외국계 리포트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봤고 또 우리나라 증권사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경향이 있는데 꼭 증권사 리포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한 65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의견이 또 다 갈렸던 게 각형 전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시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했고 또 이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네. 의견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10대 중에서 한 대 혹은 1.5대? 2대 20%가 안 될 거예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여전히 내연기관 차가 한 7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그걸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인데 여기서 각형의 수요가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또 다른 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다라면 그거는 너무 기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완성된 시장이 아니라 또 성장을 네.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SK온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제 중국이 막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그나마 선방했던 국내 기업은 SK온이다라고 네. 이제 나왔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까? 뭐 깜짝 놀랐죠. 네. 1월부터 4월까지 흐름만 봤을 때 SK온의 그 판매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점유율도 삼성 SDI를 따라잡았습니다. 7%대까지. 네. 오히려 삼성 SDI는 줄어든 전 세계 점유율이 한 0.4% 정도 줄어드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전기차 현대차의 그룹에 현대 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고 거기에 이제 SK온 배터리가 탑재되고 많이 탑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촉촉히 누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그 법인 관련해서는 지금 포드인가요? 포드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전기차 트럭, 픽업 트럭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이제 매출을 이제 막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차량이라는 게 지금 만들기도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SK온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이 완성차 업계와 함께 좀 거기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SK온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뭐 배터리 3사 다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뭐 증권사별로도 탑픽 종목이 다 달랐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뭐 제가 그 한 2, 3주 전에 SFA를 약간 장비주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슈가 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는 뭐 LNF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보시면 LG하고의 뭐 대규모 계약, 뭐 그 2년 전 작년에 계약한 것보다 배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서 아 진짜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네.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또 테슬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자체가 이제 증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된다라면 지금도 뭐 그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증가 또 수익성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저는 한 30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약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오는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23만 7천 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셀 메이커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셀 쪽은 뭐 그 당장 주가가 과거처럼 급등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재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요즘에 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폐배터리 쪽 네. 이야기입니다. 저는 LG가 정말 이 배터리 쪽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쪽에서도 조금 더 선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관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하기도 했고 네. 아,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 내용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 고려아연하고 이제 그 리사이클 정부채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뭐 소재 공급하고 급성장하는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도
좀 협업을 하겠다 얘기 나왔는데 폐 배터리 시장은 지금은 뭐 유의미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판매된 지 얼마 됐다고. 그렇죠. 근데 네, 한 이 배터리 수명이 짧으면 7년 어떻게 이제 운행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배터리를 좀 교체해 줘야 되거나 뭐 차를 뭐 폐차를 하든가 뭐 하실 텐데 그 배터리 자체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뭐 소재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제한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뭐 그렇다면 배터리 업체들이 당장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체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 어떤 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이 종목들이 튀기니까 네. 저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본다라면 어떤 종목을 가장 좋을까요? 네, 뭐 항상 이제 기승전 종목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이제 찾아본다라면 이지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좀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 또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뭐 EV라든지 통신 방산 등 관련해서 여러 제품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해서의 현대차하고 협업에 대한 기대감 본다라면 전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